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투뱅크, 도쿄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서 숙지만 해두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시스템을 접할 때 보통 처음 접하게 되는 5&하프 시스템. 도쿄 시스템은 5&하프와 출발과 원쿠션이 동일합니다. 출발값. 장쿠션은 한 칸당 0.5, 1.5부터 5까지 있습니다. 장쿠션은 7까지는 한 칸당 1, 9까지는 단 칸당 1입니다. 원쿠션은 한 칸당 10, 10에서 50, 50부터는 단 칸당 10, 90까지 있습니다. 투쿠션은 단쿠션 한칸 되는 지점을 4로, 단 칸당 1, 4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원쿠션은 출발 곱하기 투쿠션입니다. 중요한 게 출발 위치에 따라 투쿠션 값이 변하게 됩니다. 수구가 5 아래에 있으면 투쿠션 값이 이렇게, 수구가 5가 넘어가면 투쿠션 값이 이렇게, 또 7이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당점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단합니다. 장쿠션 3까지는 3시 30분 맥시멈 당점 1구역, 5까지는 3시 당점 2구역, 9까지는 2시 30분 정도의 당점 3구역입니다. 출발값이 높아질수록 회전량은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이유를 볼까요? 수구가 2, 투쿠션을 6으로 보내려 합니다. 원쿠션은 2 곱하기 6, 12네요. 회전이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공은 다 이렇게 짧게 날아옵니다. 이래서 출발 3 이하는 맥시멈 당점을 써줘야 합니다. 수구가 7, 투쿠션을 7로 보내려 합니다. 원쿠션은 7 곱하기 7, 49네요. 회전이 맥시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은 원쿠션 이후 늘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죠. 이래서 단쿠션에서는 회전을 조금은 빼줘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쿠션 넣어치기를 시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득점 가능한 투쿠션을 잡아주세요. 8입니다. 두 번째, 수구의 위치를 파악해주세요. 6 정도로 보입니다. 마지막, 투쿠션 곱하기 출발은 원쿠션. 8 곱하기 6은 48. 원쿠션 48을 향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현재 수구의 위치는 3구역, 2.5팁 당점. 투쿠션 넣어치기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득점 가능한 투쿠션이 4입니다. 수구의 위치도 4 정도로 보입니다. 원쿠션은 4 곱하기 4. 16입니다.
컨쿠션 16을 향해서 쳐주면 되겠죠? 현재 수구의 위치는 2구역 3팁 당점으로 쳐야 되지만 하나만 외워주십시오. 투쿠션 4는 수구의 위치와 상관없이 맥시멈 회전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짧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쿠션 걸어치기로 시도하겠습니다. 득점 가능한 투쿠션이 8입니다. 수구의 위치는 7입니다. 원쿠션은 8 곱하기 7, 56입니다. 원쿠션 56을 향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현재 수구의 위치는 3구역, 2.5팁 당점. 투쿠션 넣어치기로 시도하겠습니다. 득점 가능한 투쿠션이 8입니다. 수구의 위치는 2.5네요. 원쿠션은 8 곱하기 2.5, 20입니다. 원쿠션 20을 쳐주시면 됩니다. 현재 수구의 위치는 1구역, 맥시멈 당점. 원쿠션 걸어치기로 시도해볼까요? 득점 가능한 투쿠션이 6 정도로 보입니다. 수구의 위치는 코너 5네요. 원쿠션은 6 곱하기 5, 30입니다. 원쿠션 30을 쳐주시면 됩니다. 현재 수구의 위치는 2구역, 3팁 당점. 이렇게 1접구가 많이 떠있을 땐 득점 가능한 투쿠션 자리에서 원쿠션에서 회전 작용 후 투쿠션으로 오는 모양을 보시면 제대로 계산했구나 혹은 오류가 있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은 테이블 모든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뱅크 도쿄 시스템을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숙지하시고 연습해 두시면 분명히 당구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